네, 올림포스 1의 9강 빈칸 추론을 내신 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바로 수능 analysis 맨 앞에 있는 지문이죠. 이 지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Big Brothers and Big Sister이라고 하는 금융 내지는 보험회사로 보여지는 어떤 회사의 연례 행사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every quarter라고 적혀 있으니까 4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행동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우리 목표가 뭐 500억이다라고 하면 그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분야로 해서 우리가 경기도 지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을 수주를 해야 되거나 100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한 500명, 600명 있겠다. 그러면 한 사람당 5천만 원을 목표로 하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뭐 보험왕, 판매왕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이미 5천만 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난 올해 7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모아서 자기가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거기 옆에서 막 응원도 하고, 야, 훌륭해요, 멋있게,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분야를 달성하게 됐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랑은 좀먼 내용이지만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쉽게 쉽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거니까 한번 문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Every quarter 출발. 매년 4-4분기, quarter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죠. State members of Big Brothers and Big Sisters Santa Clara County. County는 조그만 동네예요. 작은 산타클라라는 동네에 Big Brother Big Sisters라고 하는 스탠 멤버들은 get together to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모인답니다. 투부정사는 뭐냐면 개인적인 그리고 팀의 목표를 리뷰, 복습하고 다시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개별적인 목표 그리고 그룹의 목표, 팀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인답니다.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은 talks about What is she or she has been doing and identifies how this accomplish have helped to achieve the agency's aspiration 이라고 적혀 있죠. 문장 일단 동사 talks about 그리고 나서 identifies 두 가지를 병렬 구조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병렬은 뒤를 보고 앞을 본다. 뒤에 identify에 es 붙어 있고 3인칭 단수 여기도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둘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제 생각엔 말을 하고 규명한다가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말하는 거의 목적어는 what he or she has been doing. 그나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 왔던 것. 두 번째, how those accomplishment 어떻게 그러한 성취가 그룹의 aspiration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를 확실하게 규명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얼만큼 했어요? 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의 aspiration 열망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500억 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명확하게 identify 알아낸다는 것이죠. 아, 내 목표치가 5천만 원이었는데 내 6천만 원 했다. 그럼 잘한 거죠. 근데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밖에 못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못했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다. 뭐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목표라 치면 남은 분기 동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스탭 멤버는 프리체크 마크 풋 노타라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next to each of the goals and priorities that each person has helped the agents come closer to realize.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묶어두면 풋 다음에 목적어가 체크마크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목표 같은 것에 표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표가 있으면 여기 표에 예를 들어 회사의 목표가 이만큼이다. 예를 들어 뭐 45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옆에다 자기가 체크마크를 한다는 거죠. 나 이거 할수 있었다. 혹은 해왔다. 혹은 동그라미를 친다는 것이지. 뭐라서. 근데 그 프라이어리티나 목표 같은 것은 post on the wall 벽 위에 적혀 있다는 것인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has helped the agency come closer. help 동사 박스 준사역 동사니까 come closer 실현하도록
좀 더 가깝게 오도록 도와줬던 그런 우선순위나 목표 옆에다가 자기의 체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난 이만큼 도와줬어. 난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뭐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안 됐다. 그럼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마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시각적인 정보로 우리가 얼만큼 해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걸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에요. 죄송해요. 학교에 뒤에 보면 이렇게 별표라든지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별점, 벌점란, 내지는 뭐 상점란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잘했는가. 그래서 뭐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 우리 반 웬만하면 벌점 받지 말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 이번에 벌점 많으니까 좀 조심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This process is followed by. 이러한 절차는 따라와 집니다. follow라는 동사가 수동이니까 이 be followed by 라고 적어두시면 요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이 두 번째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에 의해서 따라와졌다는 얘기니까 this process가 먼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이 따라와진다. 그러니까 rounds of applause, 박수가 할 때 우리 그 버거킹 할 때 와퍼 할 때 우우 그 다음에 홀로 만세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 이것이죠. 뭐냐면 아, 저 새끼 잘했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칭찬. 와 이번에 경기도 지부에서는 60억 달성했습니다. 와 박수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션이 끝날 때 says 동사로 말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뒤에 있는 주어 Executive Director Sherlock Kiffel 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뀐 이유는 주어가 길기도 하고요. say란 동사의 주어는 누가 봐도 얘 아니거든요. 무조건 얘니까 도치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We have a visual statement about what we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agency. 우리가 단체로서 우리의 대리점으로서 성취할 수 있어 왔던 것에 대한 시각적 스테이트먼트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 Gives us the chance to. 투부정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어떤 갭이라도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갭, 어떤 갭일까? 목표와 현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막 이렇게 높어. 그러면 뭐 그만두겠지. 근데 좁아. 나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우리가 성적표를 받는 이유 뭐겠어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 없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남았고 얼만큼 더 준비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의 차이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gap이라고 하면은 between A and B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between A and B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A는 파란색 밑줄, B는 빨간색 밑줄입니다. 똑같이 what 이하로 해석했으니까 이 부분을 구문독해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첫 번째 파란색 밑줄의 what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라고 쓰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은 What we all, 우리 모두가 what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느라 했죠? 우리 모두가 had said, 말했는데 we wanted two agents to achieve 이라고 적혀있죠. 문장에서 여기 we도 있고 뒤에도 we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우리가 모두 말해온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we부터 출발하는 문장은 want, 목적어, 투부정사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agency, 즉 우리의 대리점이나 우리 단체가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고요. achieve란 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 얘기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는 뜻. 그러면서 선행사는 앞에 있는 what을 공통으로 꾸며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우리 단체가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말해왔던 것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노란색으로 적혀있던 게 현재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다는 것이니까 이 분홍색이 뜻하는 바, 이 빨간색이 뜻하는 바는 이상 내지는 미래 혹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글 같은 경우는 빈칸으로 이렇게 We have a visual statement 이 문장 주변을 빈칸으로 낸 바 있는 문제예요. 원래 빈칸을 빈칸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맞지 않죠. 왜냐면 똑같은 유형을 또 내는 것 자체는 게을러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거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between A and B, 즉 빨간색 밑줄에 B에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achieve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WH를 출발하는 what, 의문사 내지는 관계대명사를 선행사로 받았기 때문에 which가 아닌 that으로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between A and B로 현재와 미래, 현재와 그리고 또 이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리고 나서 and where 다음 갑니다. and where we might need to focus more of the energy.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바라볼 수 있겠는가? where로 출발하는 녀석은 노란색으로 밑줄 칩니다. where we might need to focus more of our energy in the future. 미래에 우리의 에너지에 더 많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돼서 여기 나와 있는 where부터 출발하는 노란색 문장을 앞에 있는 any gaps와 같은 병렬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and then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병렬 구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들이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앞에 있는 visual statement, 시각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해왔는가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서의 갭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성적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표에서 점수가 20점 나왔으면 거기서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내가 100점 나왔으면 그거보다는 다른 데다 좀 더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전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소재와는 좀 먼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글은 첫 번째 나온 지문이다 보니까 수능 analysis 지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지문을 꼭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것, 이러한 과정이 위에서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9강의 첫 번째 지문 수능 analysis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